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? 짠! 고구마.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요. 이게 뭔 일입니까? 이렇게 싹이 막 났어요, 지금. 고구마를 제 시기에 못 캐서 지금 이렇게 싹들이 났습니다. 그래도 지금이나마 캐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. 비누를 걷었더니 싹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이제 순도, 순. 아, 이거 다시 심어야 될까요? 어떨까요? 다시 밭으로 보내? 짠, 이쁘죠? 이쁘죠? 지금 저 두 분이요. 서로 친구분이세요. 친구분인데, 한 분은 성질이 되게 급하고요. 한 분은 좀 느긋한 분입니다. 누가 더 잘 캐나 한번 봐주세요. 열심히 캐고 있죠. 일단 저는 저 뒤에 가서 고구마를 줍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. 선도 농원의 고구마입니다. 팔 건 아니고요. 저희들 먹을 겁니다. 얼마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, 그리고 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뭐 양이 적으니까 고구마 수확기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캘 수도 없고요. 그냥 지금 고구마 캐는 농기구 꼭 새수랑 같이 생겼어요. 그걸 이용해서 지금 캐고 있는데요. 그게 엄청 무겁더라고요. 그 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집에서 먹을 양만큼만 심었습니다. 두 단 심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끝까지 한 줄, 한 고랑이 고구마 지금 두 단이 심긴 줄입니다. 이렇게. 지금 두 분이서 열심히 고구마를 캐고 있는데요. 글쎄, 누가 잘 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찍히는 고구마가 덜 나오는 분이 잘 캐는 거겠죠? 자, 저는 뒤로 갑니다. 고구마. 되게 쉬운 데 심어야 돼, 그게. 맞아요. 그러니까. 다 다니면, 이놈, 내가 이렇게 골라봐, 해야지, 그 와중에. 이놈 영원한 거야. 진짜. 영원한 거야. 이거 되게, 되게 좋아. 이 고구마가, 우리가 자꾸 심어가지고, 이, 너무 깊은 게, 그, 두덕이, 두덕을 약간, 크게 해가지고, 깊이 안 심어. 뿌리가 이제 떠서 들어가니까. 어디는, 그러니까, 완전히 밑에 그냥 다져버리고, 다지고, 그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, 그렇게 심으면은, 밑으로 안 내려간다고, 누가 그러니까,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고구마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은. 고구마 심는 거, 연구하고 있으니까. 너무 땅을 덮어내가니까, 이 수가 되는데. 안 그러면은 진짜 뭐 마사토 뭐가 되나 씨. 마사토가 지금 뭐 그런 땅에다 심든가. 모래 땅에도 고구마 되잖아, 그지? 모르겠어. 딱 고구마 되도 모르겠어. 땅콩은 잘 된다 하더라고요, 모래 땅에. 누나 씨, 누나 사실 이거 씨. 근데 고구마는 대략 학도 땅에 잘 된다 하던데요. 그래. 고구마 학도 땅에 잘 심으면 돼. 잘 되는 게 문제 아니고 캐는 게 문제인데 뭐. 고구마 한 통 고구마
어쨌든 이러다 겨울에 맛있게 한번 구워봐. 얼마나 맛있는가. 아이고, 요 이쁘게 이쁜 거 달려 있네. 이거 두 줄이가? 어, 한 줄. 어? 한 줄. 그건 알 것이 아니야. 그 그 줄 아니야? 어. 이거 한 줄 한 줄 다야? 그래. 한 줄이 다예요. 어. 없어요. 난 두 줄, 저 옆에 줄, 저것도 두 줄이라고. 아니야, 제가 씨. 그럼 그렇게 열심히 안 켜도 되네요. 그걸 다, 이거 같은 거 씨, 어떻게 줄다 주는 걸 줍니다. 난 이거 한 줄, 이거 한 줄 되는 줄 알고 지금 열심히. 아, 그래서 열심히 캐시는 거예요? 그럼 좀 숨 쉬면서 해도 숨 안 쉬고 캐드면. 숨 안 쉬고 고구마를 캐고 계신답니다. 고구마 보십시오. 얼마나 큰가. 이 정도, 아, 이 정도 야, 크기. 야, 그렇다. 그래요? 이거 봐, 이거 조기 붙은 거. 이게 저 붙은 거 한. 그래요? 와. 이씨, 그걸 갖다. 헐. 그걸 갖다 대고. 고구마 얼마나 큰지 보여드릴게요. 어, 이거. 어. 나는 두 단 가길래. 이거 보십시오. 한 단이 한. 지금 이렇게 한 뼘, 한 뼘, 한 뼘하고도 한 뼘하고도 이렇게. 아, 이렇게 보여줘. 한 뼘. 한 뼘하고도 막 세게 쫙. 뭐 크기보다 크다, 근데. 어? 뭐 크기보다 크다. 아, 뭐 크기만 합니다. 아, 진작 좀 가르쳐 주지요. 무보다, 아, 이 무보다, 무의 적당한 크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무 크기만 하답니다. 지금 이 정도 한뼘 하고도 이만큼 남는 길이 굉장히 크죠.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. 완전 화면을 쫙 가래. 네. 제가 이걸 들고 와서 크다고 했더니 이게 더 크다고 이걸 주셨습니다. 이야, 진짜 커요. 이거 몇 분이서 드셔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이게 뭐 고구마 밭인데 왜 무 밭인가? 무 크기만 한 게 나오지. 이렇게 큰 고구마 이 정도 크기, 이 정도 크기. 자, 그래서 지금 두 분이서 열심히 키우고 계십니다. 이제 다 캐 가고 있고요. 밭에 열려 있는 고구마들 지금 이거 보세요. 야들은 뭐 어? 과일로 치면 열가 그 고구마는 열 고구마인가? 금강고구마. 금강고구마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 삼지창 같이 생긴, 근데 뭐 안 나오는 것 같노? 해가지고. 하나도 없어요. 힘들여서 캤는데 고구마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. 거름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. 거름 덩어리가 나왔어요. 자, 지금 다시. 오, 그거 참하다. 어, 요 또 나오네요, 옆에서. 마지막 고등입니다, 지금. 어, 요거 참하네요. 뭘까? 참하지만, 또 맨 순이 나와 있습니다. 새싹. 새순이. 고구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나타납니다. 지금 진짜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.
끝. 참하네. 고구마 밭에 고구마 캐기 끝입니다. 지금 이 삼지창 같이 생긴, 야, 이 농기구가 진짜 무거워요. 굉장히 무겁습니다. 이렇게 고구마 캐기 끝. 저쪽에 파란 컨테이너 박스로 한 여섯 상자는 나오겠죠? 그런 건 물지 마라. 뭐 여섯 상자 넣으면 다섯 상자지. 아니, 그러니까 여섯 상자는 나오겠죠? 그러면 그래 나오겠다. 이렇게 하면 되지. 아이고, 나올 것 같은데요? 여섯 상자는 나옵니다. 결론. 예? 물 여기 있습니다. 지금 보셨죠? 캐는 계속니까 물 한 잔 먹고. 예, 고구마 쫑 늘어진 상태. 고구마 밭에 복숭아가 나왔어요. 아, 고구마 밭에서 고 복숭아가 나왔습니다. 이게 뭔?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도 농원의 조문구 꽁주였습니다. 고구마 캐기 끝.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.